마감 전략 이대일론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지난주까지 좀 시장이 좀 크게 밀려내리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거기에 따른 낙폭과대에 따른 단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러한 움직임들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일본 증시라든가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기술적 반등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인민은행에서 LPR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. 물론 0.15%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0.1% 정도 인하가 이루어졌는데요. 사실상 중국에서 좀 촉발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국 정부가 지난 헝다 그룹보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일단락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좀 더 자유로운 금융시장인 홍콩 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의 이탈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사실상 여전히 좀 리스크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뭐 폭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된 모습들이고 코스닥은 오늘 자차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좀 더 탄력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그동안의 좀 상승을 보였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좀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 그 수급들이 맥신이라는 신소재 관련된 종목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이러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맥신 관련주 역시 좀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섹터로서는 또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런 쪽을 좀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. 네,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전도체와 맥신 쪽에서 이제 페라이트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인 삼화전기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전해질 콘덴서 제작 쪽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과거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 수혜가 되면서 지난 테슬라가 희소류에 대한 대체제로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상승세가 이루어졌던 흐름들입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현재 이동평균선 200일선을 좀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서 단기 반등을 노려가는 전략들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. 지금 중소형 주단을 좀 보신다 하신다라면 삼화전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삼화전기 저희도 종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과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